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왔습니다. 잘 왔다, 내 집에. 아,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무슨 짓이냐니? 내 집에 들이기 싫은 재수 없는 불청객한테 소금 좀 뿌린 게 뭐 잘못이냐? 재수 없다니요? 애가씨 사람들께 할 소리예요? 와, 비싼 소금인가 봐요. 뭐야? 왕소금을 씹었는데 하나도 안 짜요.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너 지금? 앞으로는 재수 있는 손주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금기 없는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인사드리러 올게요. 오긴 뭘 와. 내 허락 없이는 앞으로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마.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자주 드나들 생각 없어요. 어머니, 괜히 저 때문에 할머니랑 싸우지 마세요. 할머니도 잘못하신 건 아실 거예요. 첫째, 서로를 투명 인간으로 생각한다. 둘이지만 혼자 사는 것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자. 이거예요. 둘째, 각자의 생활 흔적은 셀프 처리한다. 식사, 설거지, 빨래, 청소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요. 셋째, 생리현상은 서로에게 들키지 않는다? 아, 이게 뭐예요? 비위가 좀 약해요. 그 불필요한 체취나 그 분비물 냄새는 조심하죠. 그러니까 서로 땀냄새, 똥냄새 풍기지 말자 이거죠? 오현도 씨,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은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무례는 개뿔. 넷째, 3개월 후 무조건 동거는 종료한다. 그 기간 동안 오연두는 공태경의 친절을 애정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아, 뭐래? 오연두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호텔 생활 오래 하더니 본인이 사람인 거 까먹었나 봐요. 사람한테는요, 불쾌한 소리도 나고 고약한 냄새도 나요. 아, 어떻게 한 공간 안에 살면서 상대방을 없는 사람 취급해요? 아, 어떻게 딱딱 내 것만 치우냐고요. 아니, 룰 정해놓자는 게 뭐가 나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비번 그대로네? 음식이야. 엄마 가져다 주래. 응. 그게 다야? 뭐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고마워요. 이거 어머님한테 잘 먹겠다고 전해주세요. 인테리어 그대로네. 장실장 언니 취향인데 안 찝찝해요? 아, 전 뭐 실용적인 사람이라서 인테리어도 잘 모르고요. 언니, 무슨 꿍꿍이 있죠? 네? 꿍꿍이요? 우리 오빠는 글래머를 좋아하는데. 애를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었고요. 근데 무슨 속셈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재산? 명예? 오, 진정해. 생각보다 보는 눈이 없네요. 내가요? 사람 보이는 게 다 아닌데. 아, 나 은근 글래머예요. 그쵸? 봤죠? 아, 어떡하지?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아, 목욕탕 같이 갈래요? 아, 난 이래서 언니가 좋더라. 내가 아니라 다른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한다고요. 난 두 분 편이니까 안심하시고 쭉 이런 기세로 버텨주세요. 근데 오빠? 목 아파? 말을 안 해? 알았어. 뭐 둘만의 시간 방해하지 말라 이거지? 갈게. 또 봐요, 언니. 예, 가요.
아, 봐요. 괜히 쓸데없는 짓 하다 들킬 뻔했지. 한 번만 더 드라마 흉내내기만 해봐요. 비밀번호는 보름에 한 번씩 바꾼다. 추가해야겠어. 수칙은 다시 만들어서 줄게요. 아, 됐고요. 이, 어머님이 챙겨주신 밥이나 먹어요. 나 은금실이야. 내 눈에 흙이 한 추럭이 들어간대도 절대로 그런 아이는 응? 어? 아니, 너 안녕하세요. 할머님 손주 며느리 오연두라고 합니다. 저 한복은 또 뭐며? 연두야, 너 그 한복이 다도의 드레스 코드가 있고 한복 아니었어? 저지는 네가 왜 여기 나타나? 할머니. 아유, 저기 곶감은 나중에 드시고 이만 가시는 게 좋겠어요. 예? 얼른 멸치 올려. 끝내고 다른 전도 해야지. 네. 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전하나에 한 마리씩 올리라니까 어른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그 정도 가정교육도 못 받았어? 아니 너 저게 멸치!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직접 하시든가요. 그리고 어제부터 가정교육 하시는데 누가 요즘 집에서 이 전 부치는 걸 가르쳐요? 아, 그렇게 가정교육 잘하시는 분이 집안을 이 모양 이꼴로 만드세요? 뭐 하는 거야? 너 이제 정신줄도 나왔냐? 아니요. 연두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유, 태경아. 와요. 왜 이래, 태경 씨? 태경아. 싫으니까 왜 왔어요? 저는 내가 붙여요. 너 네 색시 일 좀 시켰다고 반항하는 거냐? 반항이 아니고 순수한 노동력 제공입니다. 나가! 내 남편 상에 네 놈이 붙인 전 못 올린다. 그럼 이 사람도 시키지 마세요. 남자고 여자고 같아? 이 집안 며느리가 그러면 제삿날 놀고 먹기만 해? 이 사람이 이 집안 며느리면 저도 이 집안 사람이에요. 뭐든 제가 할 테니까 이 사람 그만 괴롭히세요. 뭐야? 그 말 진심이냐? 진심이면 전도 붙이고 제사에도 참석해라. 예? 새아가를 아낀다면 너부터 집안 사람 노릇을 해야지. 애비 너 미쳤냐? 어머니. 저의 뱃속에 든 애는 너희 아버지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 어디 초상 제사에 생판 남의 씨를. 참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제사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가짜라는 거 알면서도 막상 절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꼭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고. 공태경 씨도 그래요? 절 한 번으로 달라질 건 없어요. 난 나고 이 집은 이 집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긴장했어요? 절하면서 막 손을 바르르 떨던데. 내가요? 전혀 아닌데. 오윤두 씨야말로 며느리 역에 과몰입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린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서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니? 진짜가 아니라고? 뭐가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면 뭔데? 가짜라는 건가? 가짜라니 뭐가? 뭐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야. 니들 입으로 말해봐 당장. 태명! 태명 얘기예요. 뭐? 태명? 아니 진짜라고 부르자니까 연두 씨가 싫다잖아요. 아 진짜는 진짜 아니에요. 예쁜 태명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 난 진짜도 좋은데? 그 아이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될 기회가 생겼잖아. 특이하긴 하네요. 산모로 몇백 명 받는데도 처음 들어본 태명이에요. 촌스러워.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지을 거야. 보통 네가 애를 낳겠다. 우리 찰떡이가 찰떡인데. 찰떡이는 쓰지 마. 기분 나빠. 아 저기 생각해보니까 진짜도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들을수록 좋죠? 거봐요. 좋다니까. 넌 네 와이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집안 분란이나 일으키고. 사과해. 뭐? 연두 씨한테 사과하라고. 내가 사과를 왜 해? 네 와이프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연두 씨,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괜히 남의 말이나 옮기고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알아. 아는 거 좋아한다. 그럼 누구 짓이라는 거야? 쟤밖에 없는데.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야. 누나가 알아낼 일이지. 이 사람 불청객 아니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 예의 갖춰 말하고 불쑥 나타나지도 마. 너 완전 돌았구나. 네 와이프가 그렇게 좋니? 여보, 일단 가자. 미안했습니다. 갈게. 임산부 연약물 섭취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공태경 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기로 했잖아요. 설거진 그냥 둬요. 나중에 내가 할게요. 미안해요. 내가 오현주 씨 힘들게 했어요. 오현주 씨 알아줄 사람은 이 집에서 나밖에 없는데 쓸데없이 나를 세웠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나 장 실장이랑 아무 관계 아니에요. 어릴 때 잠깐 좋아했던 적은 있는데 그뿐이에요. 그 여자는 자꾸 엮이는 게 불쾌해서 괜히 오현두 씨한테 짜증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요. 네. 나갈 준비해요. 사과 의미로 맛있는 저녁 살게요. 각오해요. 나 완전 비싼 걸로 잔뜩 먹을 거예요. 혼자 살 집 구하기 3개월이면 끝?